단체 사진 하나 찍자. 아 오케이. 그래. 이거 필커 하나 남았어. 좋아요. 아 이거 어떻게 찍지? 하연 씨 진짜 큰일이라고 하셨네. 이거 위에. 감사합니다. 위에 들어가 있지. 웃기다. 하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영수 생방 아니어서 엔지니어 선배님. 아 아니 그럼 또 묘하게 닮아서 더 미치겠는 거 이게. 놀토에 한번 입고 나가. 이걸 왜? 아 그래 어? 놀토 입고 나가. 놀토 한번 입고 나와. 아니 이거 이거만한 의상이 어디 있어? 코디 한주 시시라고. 아니 다 이유가 있어요 입는 코디 이유가. 코디 이것도 막 불티나게 놀토에서 막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그래. 아무도 관심 없어 나한테. 근데 이거 잘 되면은 저 하연 씨랑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얼굴이니까 조금씩 또이또이 나누고 작가님이 이거 처음 제작했으니까 하고 또이또이는 뭐야? 좀 이렇게 몇, 저도 몇 프로 받아야지. 이게 만약에 이게 제작이 돼서 어 좀 팔려. 팔리긴 어디 팔려? 어디에 팔려? 해보자고. 안 될 거 없잖아. 워터밤 현지에서 뭐, 팔아. 안 될 보장이 있나? 이거 뭘 뭐 찍어요 이거? 우리 같이 찍읍시다. 아 이거 혹시 탔나? 그럼 어어 이번에 저기 만드신 거예요 또? 아 이거 팬분들이 아 그 와이프 하나 갖다 줄게요. 와이프가 이걸 좋아해 크립톡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 그 느낌인데 저기 핀앤제이크 닥터스테이.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카메라 이걸로 두 번 찍어주신 거 어? 이걸로?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걸로 찍어주시려고 오신 아, 거예요? 이거 하나는 이거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무슨 이게 무슨 아 벗어야겠다. 세 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그다음 요거. 마스크. 그거 한 장 한 장 마지막 장일 거야 아마. 마지막 장이에요. 표정 이쁘게 하시고 하나 둘.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예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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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좋기도 하면서 심플하네. 감독님 하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니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두 번이나 하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마지막에 주기만 해,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주면 죽여버릴 거야. 내 처에 놓고 가기만 해. 어. 아, 형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저기 돌아가고 있는데 뭘 여기서 배 안 나오게 하려고. 등에 그 펄은 좀 보여주려고. 엉덩이야. 아씨. 아, 형 생일이 바로 어제였구나. 아 근데 왜 안 떠요? 형 거기에? 저번에 어디? 작년에 떴던 것 같은데. 뭐가 떠? 원래 안 뜨나? 톡에. 어 나 안 뜨게 해놨어. 아 멋있는데. 아저씨가 무슨 생일을 챙겨. 제가 그럼 형 잘 골라서 안 골라도 돼. 경업고로 경업고 좋은 걸로 제가 아니면 제가 신발 오는 지금 거의 안 파는 것 같고 아직 없어서 한국에 들어온 게 한번 볼게요. 신발로.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생방 잘 하시고요. 안녕. 다음 차량 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차는 수요일이던데요? 어 그쵸? 맞아 맞아. 오케이. 수요일이라고? 네. 네 수요일로. 수요일에 봬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먹던 햄버거가 있어. 웬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뭐 발표할 거 있어?
버벅이요, 버벅이. 아, 형제가 30살이 됐어. 우수살티 몇 장이냐? 아, 이거 딱 저희 이렇게만 맞췄어요. 유연 하연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안 입을 리가 없지 근데. 왜 입겠어? 원하지 않았다. 24명 다 주자. 좀 많네. 어. 휘슬러. 어, 휘슬러 선물 있잖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휘슬러입니다. 아이, 뭘 또. 생선입니다. 뭘 또 약주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유. 미국 버거 먹고 있었어. 어? 어, 무거워? 어이, 뭐야, 이게? 어? 아니, 그, 청취자 그거야? 네. 팝콘이라 아, 그게. 감사합니다. 위스키야? 감사합니다. 어, 이거. 포트와인인데, 화이트는 구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를 아는 파틴더가 구해줘가지고. 화이트와인이야? 화이트인데 진짜 맛있어요. 오. 꽃향기 나는 포트와인. 어? 이거 같이 먹었던. 나 작업실 가서 먹어봤어. 짱 맛있잖아요. 어. 이거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 이거 못 구해. 이게 그 정도야? 오. 저는 이제. 고마워. 직접 구한 어떤 파틴더가 있어가지고. 바텐더 인맥까지 있어? 집에 위스키가 많으시겠지만 이거 오늘 밤에 한번 따라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어, 잘 마실게. 역시 미국이. 약간 샤퀴텔 이런 거 보낼까 하다가 그래도 먹는 것보다는 구하기 어려운 게 낫겠지. 이런. 에어템을 또 이렇게. 아, 그리고 그 거기 있는 거 저번에 팍 그 위스플래시 팍을 뿌려 먹는 거. 응. 어, 어. 뭐냐고 막 했던 거. 레이즌 뭐지? 그래서 팝콘이랑 같이 주신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의 맛을 느껴보시죠. 네, 레인인 대신다. 그런 것 같은데 레이지넷. 뭐지? 네, 닥터 프로스트 때문에 알게 된 자문 바텐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술을 구해주거든요. 네. 못 구하는 것들 알아서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포트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콥케 화이트. 콥케. 어, 죽겠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와가지고 목이 맛이 갔습니다. 힘들다. 아이고! 콥케 화이트 10년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 찾아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 네. 내가 항상 쟁여놓고 혼자서 이렇게 오짝오짝 먹네 지금. 이거 뭐야? 육성제니 이거지. 아! 우와! 하늘 아래 두 성제. 어? 못 만났어? 가면서? 어, 육성제니 나 팬인데. 도깨비 보고 팬 돼가지고 동명이구나. 잘생긴 성재. 아니요, 만화에 또 바텐더를 그렸는데 현직 바텐더가 보고 다 틀렸네 이거 그러면서 욕을 보내가지고 잔을 왜 읽었어요? 욕을 보내가지고 내가 답장으로 그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만났더니 겁나 유명한 바텐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어느 동네에서 하시는데? 그 신세계에서 그 뭐냐 토닉워터랑 이런 진저 에일 같은 거 파는 거 알죠? 그거 만든 사람. 아, 그럼 뭐 어디서 이렇게 가게를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원래 오너 바텐더로 있다가 그 가게를 정리하고 신세계 회장이 걔를 불러갖고 우리가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네가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이마트에 가면 있는 토닉워터 쫙 있잖아 그거를 만든 애가 구해준 거야. 오. 약간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왜 스피키지 바 막 벽인데 열려가지고 들어가고 막 공유전화 부스 내려가는 바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바들 한참 유행하기 시작할 때 그거 막 만들어주고 다니던 선배 세대의 바